여기 갑자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여기서 어디를 밀고 어떻게 준비했는데. 근데 항상 보면은 서비스 자세 잡을 때 이러고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얘 백 잡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는 잘 치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 맞아, 딱 맞아. 이러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백 잡고 네, 네. 백그리 더 여기 안쪽 잡고 네.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얘 팔꿈치 더 여기. 그리고 네. 자, 자세가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 보 상대방 서비스 넣는데 발목 더 이쪽으로. 이거 뭔가 너무 좀 공룡이 벌려. 근데 여기 오른쪽 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이 오른발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롱 서비스 오면은 허벅지 힘 튕겨서 나가. 이거 맞네. 왼손 더 옆으로 빼봐요. 여기 왼손은 내려, 왼손 내려, 왼손. 아, 이상한데. 아, 잠깐만요. 해봐요, 해봐요. 아, 이상한데. 뭔가 여자 같은데. 아, 자. 네, 여자 목소리잖아요. 딱딱 쥐. 그렇죠. 얘 딱 잡고. 자, 만약에. 백그립이었구나, 이게. 네, 백그립 잡은 상태에서 여기 한쪽으로 오면 엄지만 내리고. 엄지만 내리고 오른발 들어오면서 밀고. 아, 네. 백 잡은 상태에서 네? 만약에 여기 가운데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가고 여기 중간 밀고. 일로 가볼 때 어떻게 이렇게 쭉 오른쪽 때 오른쪽. 그때는 저는 크로스하고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은 하쪽으로 그냥 여기로 쳐도 돼. 아. 상대방이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지 이쪽으로 많이 빠지는지 캐치한 다음에 얘도 한번 하고 걸렸으면 아 이쪽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아, 그게 있어요. 그럼 내가 쩔로 길게 밀고 싶으면 이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아니요, 이건 또 이렇게 쭉 미는 게 있고 하쪽으로 쭉 미는 게 있어요. 아,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때 앞사람한테 안 걸려야 돼요. 걸려. 앞사람이 바로 끊으면은 바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사람이 못 잡게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사이드 쪽으로 쭉. 아, 가는 거. 그럼 이거 밀고 나서 어떻게 준비, 다음 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만약에 내가 대각적으로 밀었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잡고. 대각적으로 싶으면 이쪽. 만약에 직선으로 걸었으면 저희가 맨 처음에 오른발 짚고 다시 잡는 거 있잖아요. 걸고 잡. 아니죠. 이게 아니. 걸고 그냥 라켓 들여놔요. 그 상태에서 공 이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오면 다시 스윙 나오고. 그럼 이거 논 다음엔 또 어떻게? 앞에 커트? 논 다음에는 네. 커트 해도 라켓 앞에 있고. 아, 커트하고 라켓 드는 게 아니라 커트 했으면 또 헤어핀 올 수도 있으니까 라켓 네트 쪽에 있다가 다시 중간으로. 만약에 일로 헤어핀 한 개 났으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 네. 자, 밀고 왼발이 앞에 있어요. 왼발 앞에. 그래서 공 오면 한 발만 남아요. 오른발은 뭐. 그럼 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죠, 백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백으로 가서 네. 이렇게 했네요. 아니죠. 자, 백으로 오른발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 하나, 둘. 이게 잡는 게 중요하네 진짜. 네. 다 실제 하나 잡고 거. 나가고 하나 그냥 이렇게 막 달려가면은 역동작 걸려서 반대 못 나가요. 아. 야. 공 왔다. 잠깐만, 이게 잡는 게 힘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얘는 왜 엄지 딱 잡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면 엄지 내리고 바로 가. 근데 엄지 받친 상태에서 하쪽으로 쳐도 돼요. 아, 그러네. 맞죠. 그러니까 이쪽만 잡고 있잖아요. 이쪽만. 파트너 상대방이 아마 여기로 많이 넣지 않을까. 아, 이렇게 되면 다 통하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로 야구.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